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이 말씀부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배우고 주의 말씀을 전하던 그 제자들을 칭하기를 제자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역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역했던 이 제자들,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일하러 가거나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뭐 인턴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 처음으로 사도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파송받은 이제 정식 제자이겠지요. 제자이면서 너희는 나의 사도라 하는 그런 이름을 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내가 맡겨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운 나의 사람, 나의 제자, 나의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 그 길지 않은 세월을 흘렸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는 그저 날이면 날마다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아니라 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잘하다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사람도 한 20대 중반 아니면 한 30대까지는 자라갑니다. 키도 자라나고 생각도 자라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한 30부터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몸의 모든 기능도 그렇고 세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죽어간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생명체는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은 달라요. 그것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랐다가는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또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가다가 이렇게 다시 죽어가는 것인데 우리에겐 죽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계속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갈 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란다는 것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성장이 멈춘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나이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성장하지를 못해서 육체적으로도 말이죠. 그런 경우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자라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40년 그 오랜 세월을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었는데 제 성장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멈춘 것 같아요. 그 멈춘 것이 글쎄요 10년 전에 멈췄을까요? 아니면 20년 전에 멈췄을까요? 아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오히려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정도로 이 신앙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 신앙이 오히려 제일 처음에 예수 믿던 그 신앙보다도 더 못해져 가니까 말이죠. 분명히 나의 영혼은 죽어지지 않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나의 영혼이 죽어져 가는구나.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의 생명이 내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분명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자라나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게 왜 그런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래서 애 어른들만 차서 그냥 머리만 크고 입만 살아서 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불화를 겪고 분쟁을 겪고 나누어지고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찢어지고 분쟁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이 제자들도 그렇게 참 부족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성숙한 제자가 되고 이제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불러주실 정도로 그렇게 자라가는데 나도 예전에 아니면 그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서 그냥 내 믿음 자랑 신앙 자랑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말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내가 자라나야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고 내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자라나지 못해요. 정말로 그런 지평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싶어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변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지. 자기가 나가서 가르친 것, 자기가 나가서 귀신 쫓아낸 것,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는 이 제자들이 막 기쁨과 감격에 그냥 넘쳐서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 철부지들이 이제는 이렇게 자라서 아이고 세상에 이제는 예수님이 열두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직접 안 나가셔도 얘들아 오늘은 이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말씀 전했다가 또 와가지고는 보고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대견했는지. 정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철부지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세상에 언제 그게 그렇게 자라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니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부모의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특별히 이제 손자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옛날에 자기 자녀 키울 때는 그 자녀가 그렇게 귀여운 줄을 잘 모른대요. 어떻게 키웠는지
이놈의 왼수 같은 놈 맨날 두들겨 패면서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 이놈이 예쁘기보다는 그냥 애물단지처럼 막 고생땡을 그렇게 느껴줬는데 세상에 이 손자녀를 보게 되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 저만 보면 우리 손녀예요. 우리 손자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그단하게 찍어가지고 말이죠. 그렇더래요. 그렇더래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귀한 기쁨이 없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도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몸 다친다. 좀 쉬어야지. 우리 좀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좀 쉬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배를 타고 저 귀신 들린 자한테 간 게 아니라 저기 좋은데 저기 있지 저기 야 그늘도 좋고 저기 너무 멋있다. 응? 우리 저 가서 오늘 좀 쉬자. 아 그러면서 지금 배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요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몰래 가는 것을 눈치를 딱 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 가는 것 같다. 한번 그러더니 사람들이요 벌써 알고 이야 저쪽으로 가시는데 저기 가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고을에서부터 그렇게 말해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걸어가지고서 이미 예수님 갈 곳도 미리 알고 그들에게 막 달려가가지고서 세상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분 좋았던 예수님께서 또 그 영혼들을 보니까 금세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주신 귀한 사명, 저 영혼의 목자가 되고 저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세상의 모든 목자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다 절도요, 도적이요,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 정말 목자 없는 양이 되어 헤매고 방황하는 그 심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아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어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다 허기지고 배고프고 어렵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있는데 저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기니라도 좀 해결하고 뭐라도 좀 사먹고 그렇게 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속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양식, 참 생명, 참 소망을 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들에게 이 굶주린 정말 흙이 저 이 세상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임을 주님은 계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수많은 장정들만 5천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넉넉하게 남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사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명의 양식인데 너희가 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그저 이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축사하시고 주님이 5천명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부리 먹이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주님이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진 것이 무언가요? 주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축사하시고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굶주리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배려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또한 주님이 훈련하셨고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이만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고 살아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내가 너를 알겠구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내가 너를 통로로 삼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너를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일을,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하고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다니엘 21일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첫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는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과 오히려 고통을 주는 주님, 그 모든 연약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낮아지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